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금전적인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허윤호 기자입니다. 전남 영암군의 한 호수. 경찰이 호숫가를 따라 수색에 나서고 드론을 띄워 호수 위를 살펴봅니다. 수색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2시 반쯤 실종됐던 39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 직장 동료였던 69살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A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침낭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는 모습이 숙박업소 CCTV 화면에 포착된 겁니다. 피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한 말씀 남겨주세요. 살해 안 했습니다. 살해 안 했어요? 그러면요, 누가 죽였나요? 모릅니다.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해당 숙박업소에 가기 7일 전 남편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피의자를 만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.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간 겁니다, 현금으로.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살해를 잘 안 났고.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시신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